경제가 좀 몸을 사렸어요. 그래도 일하시느라 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경대입니다. 조금 많이 바빴고요. 정리가 조금 돼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말 또 쉬면서 밀렸던 영상들도 편집을 할 거고, 영상 정말 많이 쌓였거든요. 저번에 올라간 그 짐박스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갔던 여수 여행도 아직 편집도 못했고,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면서 제 영상 실력 자체를 한번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루하루 올리기 급급해서,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올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퀄리티를 일단 장담을 못하고, 그리고 저한테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올려서 얻는 이득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을 아예 바꿔서 한번 만들 때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뭐 제가 스토리에 맞게끔 짜게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미리 예약 업로드를 걸어 놓든지 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시간이, 텀이 길어지겠지만, 한번 볼 때 아 그래도 경대 이 새끼가 만든 거는 아씨 볼만하다, 그래도 아 진짜 차라리 라이브 방송 이렇게 편집해서 짜집게 하는 그런 방송 아니라, 아 진짜 유튜브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방송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그로를 못 끌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튜브의 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의 성장하는 모습,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2019년이니까 18, 17, 16, 네, 3년 전, 네, 3년 전부터 제가 해오던 그런 경대라는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또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또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영상에서는 한 2주 전에 찍은 건데, 제가 60kg 벤치프레스를 오랜만에 또 도전했던 영상이고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해요. 오늘 또 비 오네요. 비 오니까 이런 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실내에서 바깥 그 소리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샤워 빨리 하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는 이거 맥심 스틱커피에다가 얼음 넣어서 지금 아이스로 먹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 부탁드려요. 자, 부정. 하나, 둘. 화이팅 합시다. 네, 셋.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웃으면 안 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다. 이게 보니까 네. 자극을 안 받고 그냥 내려야 되는데,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자극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제가 자극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 추웠어. 제 3회 도전자. 아! 이제 무슨 끝난 것 같은데. 이거 못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우와 씨. 자. 하나, 둘, 셋. 아우. 서른. 하나, 둘.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와. 둘, 대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오, 하나, 쉽게 하시겠어. 둘, 오. 셋, 네, 오, 다섯, 여섯, 일곱, 오, 여덟, 오, 사십 개, 대박, 오, 기록했어요, 오, 셋, 기록하셨어, 넷,
죽겠어요. 욕먹어. 와. 오, 대박. 등 쪽을 좀. 아, 등이요? 네네네. 네. 오. 찍어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웜업 15개 하고. 네. 다섯. 어, 어깨가 엄청 좋은데요? 여섯. 로이더라서. 일곱. 교촌 로이더. 열. 하나. 아, 근데 이거 진짜 느낌 좋다. 셋. 그쵸. 넷. 다섯. 굿. 안 보이나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네요, 지금. 아, 보이세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몇 개 했죠? 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이게 손으로 당기려고 하면 네네.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에 갈고리처럼 걸어만 두고 네. 팔꿈치로 당기는 느낌. 팔꿈치로? 아. 네. 팔꿈치로 당기는 느낌. 팔꿈치로 당긴다. 자세가 안 나오면 무게를 내려야죠. 여섯.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오는데요? 네. 여덟. 우와. 아홉. 네. 그쵸. 오늘 만약에 6시까지 그러면 지금 셋. 네. 다섯. 다섯. 어? 얘도 일곱. 가슴이죠? 윗가슴이야? 네. 네. 윗가슴. 둘. 셋.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네. 워머. 아, 워머. 네. 원래 영상 안 찍고 설치개씩 하는데 아, 그래? 아까 배터리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덟. 아홉. 열. 열두. 다섯. 여섯. 일곱. 여자친구 있으세요? 하나. 있습니다. 둘. 아. 셋. 그걸. 아니, 아니. 처음에 해봤던 그러신 거. 어떻게 들었어요? 이거 다 찍히고 있는 거죠? 네, 찍혔어요. 해볼게요, 겨울에. 이거 진짜 안 올라가요. 처음에만. 이거 맞아요? 네네, 처음에만 한번 도와드릴까요? 이 궤적이 어색해서 그랬어요. 어, 그래요? 아니, 처음에만 딱 들리면 돼요. 아래 가슴을 위해서. 아, 그렇죠. 네. 그쵸. 와, 씨.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느낌 좀 다르죠?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거 진짜. 아, 근데 배치 망한 게 있으니까. 와, 힘을. 둘. 셋. 넷. 그쵸. 다섯. 오, 잘 먹어요. 좋아. 일곱. 여덟. 굿. 셋. 넷. 하나. 둘. 셋. 가슴 운동인데 세 개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네. 무슨 차이죠? 이게 겉보기에는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이게 각각 다 궤도가 달라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인클라인으로 윗가슴을 할 수 있는 머신이고요. 네. 이거는 디클라인으로 아랫가슴이고요. 네. 이거는 미드로 중간 가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거 두 개를 했는데 네. 이거 마지막 한 번.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프리웨이트랑 이 머신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프리웨이트 할 때 미는 게 더 편했는데 머신으로 하면 이제 이 상수님 맞죠? 네, 상수님께서 하시는 이 무게를 저는 못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운동이 다른 것 같아요.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오, 진짜 잘한다. 이야. 오, 점점 되네요. 너가 지금 들었어. 이게 어디라고요? 중간에. 중간에. 둘. 오. 셋. 진짜 잘 먹는다. 네. 와, 이거 진짜 머신이. 다섯. 여섯. 교정이 진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좋네요. 이제 뭐 남았죠? 제이콥스 레더. 아, 좋습니다. 제이콥이 만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여러분 국내에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일단 무동력 기구이기도 하고 저희가 동력을 주는 만큼 이게 가동이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게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체력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 소방사 시험에서 쓰고 있는 기구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안전벨트 매고. 네. 이걸 줄 당기면서 시작하면 돼요. 여자분들은 한 1분 타는 게 힘들고요. 아, 1분도 힘들어요? 1분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5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등을 좀 당기면서 네.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지금 등 안 당기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당겨요. <당겨. 웃음> 네, 3, 2, 1, 네. 경대와 운동한 소감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로 정말 즐겁게 운동했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서 되게 경대 원래 유튜버로서만 되게 많이 봐왔었는데 되게 좋은 형님으로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경대 운동 능력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그래도 일하시느라 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파이팅! 파이팅!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경대 운동 소감? 경대가 좀 몸이 살았어요. 아, 느껴졌나요? 일을 한다는 핑계로 몸을 네. 살았으나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은 비로소 말을 놓게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랑 경대랑 동갑이거든요. 그쵸. 제가 또 그렇죠? 놀러 올게요. 놀러 오세요. 네. 짠. 짠. 네, 방금 짐박스에서 운동 너무 재밌게 하고 왔고요.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난다는 거는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아마 또 언제 제가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더 앞으로도 계속 매사에 누구를 만나든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집을 가야겠죠.